예,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이 나갑니다. 오늘의 게임 바로 어둠 속의 나나라는 게임. 이게 또 국산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게임, 한글 패치가 그래서 바로 되어 있습니다.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킵! 보통 어려움이 있는데, 남자라면 보통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어려움 같은 거 좋아하지 않아요. 뭐야. 너무 이게 공포 게임이야? 원래 처음엔 힐링 해. 뭐야 이 소녀는. 배가 너무 나왔는데? 뭐야 진짜 너무 작아. 몇 살이야 얘는? 13에서 14 본다. 아 13에서 14? 멍청하게 뜨는데? 말을 그렇게 해 또. 미안. 세탁기. 아니 여기 샤워실인가? 왜 말을 그렇게 해. 저 들어가서 씻어도 되겠어? 나나 무한하게. 공중을 서 있는데? 봤을 땐 엄청나게 한번 막 꽃잎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. 이거 뭐야? 문어크야? 아 여기 열려 있구나. 여기에는 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유리를 통해서 꽃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유리가 부셔지고 있나봐요. 유리가 감동되고 있나봐. 이상해. 어쨌든 간에 사진. 뭐야 이거 강아지. 이거 하마야? 하마네. 아 고양이네. 고양이야. 조금 뚱뚱하네 근데. 아일백. 저거를 아마 클릭해서 읽어야 될 거야. 혹시 약간 그 뭐냐 터미네이터 그런 건가? 저 대사 봤거든? 아 캔디랑 놀고 있어. 아 캔디를 찾아보자요. 캔디가 이 집 고양인가봐. 여기 강아지입니다. 아 강아지야 저게? 캔디야 됐다. 난 열심히 찾았어. 다 자야지. 안돼 제발. 아 안돼. 어우씨 귀찮은 게임인데. 더 노력을 해줘. 알았어 캔디야. 에어컨 좀 틀어줄래? 바라는 게 많다. 헤레니 기멘트. 진짜 자 일단 강아지는 꼭 너네 집에 없을 수도 있어. 이 개새끼. 아 문이 열리네요. 뭐 아까 안 열리지 않았나? 이거 열리는 키가 있습니까? 2키. 아 2. 우리 똥개새끼 또 어디 집으로 간 거야? 잠겨있다. 알겠어. 일단 이곳이 평범한 세계가 아니야. 평범한 세계 아니야? 하나의 또 다른 차원 그런 느낌이야. 이 차원에는 집이 세 개밖에 없어. 근데 네 혼자 살아. 그럼 좋은 차원이네? 나름? 부자네? 야호! 아 이 집 뭐야? 캔디? 왜 멋있는 게 왜 이렇게 귀여워? 왜 이렇게 멍청하게 생겼어? 이 세상 멍청함을 다 갖고 있는 느낌입니다. 아 주인 맞죠? 아유 캔디야 여기서 뭐해? 캔디를 찾았다. 선전증을 얻었다. 되게 멍청해 보여. 진짜 너 같아. 나 같다고? 아니야. 어떻게?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가면 돼. 가자 캔디야 우리 집으로. 여기 너희 집 아니에요. 사람 비어있다고 이거 이렇게 강아지 주제에 이렇게 집을 이렇게 얻으면 안 됩니다. 이거 부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제가. 나도 집이 없는 세상에. 갑자기 어졌어. 이거 무슨 뒷걸음질이야 이거. 멍청한 게임에는. 뭐야 저거 거의 폭죽이야. 아씨. 저 귀신이 이동수도 엄청 빠르거든. 그래서 가까이 오면은 빛을 비춰줘야 돼.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니었어? 아니야. 밥에 숨기기 좋은 것 같아. 숨으라는데? 침대에 숨어주면 돼. 침대 앞에서 이키를 누르시오. 와씨 여기 세상 사람들은 걷는 법을. 뭐야 이 남자. 안녕? 와 깜짝이야. 뭐야 어디서 여자가 혼자 사는 집 이렇게 남자가 오다니. 넌 누구니? 넌 대한민국이었으면 아주 감옥을 갔어. 난 다니엘이라고 해. 방금 저건 뭐야?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야. 조심해야 돼. 며칠간은 이런 밤이 계속될 거야. 해가 될 때까지 저것들을 피해. 아, 너 손전등을 가지고 있구나. 그거 도움이 될 거야. 귀신들은 그 빛을 싫어해. 뭐야, 얘도 싫어하는데? 눈부신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? 그냥 피가 나오는데, 그냥? 아, 미안. 넌 잘할 수 있을 거야. 나 이제 가봐야 돼. 다음에 봐. 응, 잘 가. 아,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 믿으면 안 돼. 아, 그럼 얘도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.
약간 그럴 수도 있어. 바로 손전등으로 딱. 손전등으로. 머리 색깔부터 마음에 안 들거든. 아침 5시까지 살아남으래. 영혼이 시간에 이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. 일단 여기서 귀신을 예. 죽일 수 있거든. 아, 예, 예. 그 귀신을 죽이면 파란 색깔 영혼이 나와. 그 파란 색깔 영혼을 먹으면 아래쪽 왼쪽 하단에 있는 시간이 빠르게 올라. 아. 그 연속으로 5시를, 먹으면은 콤보 점수도 있어. 5시를 빠르게 해야 되는 거네. 귀신이 이렇게 그 홀리 어택 같은 걸로 이제 샤이니로 이제 후려 패면 되는 거고. 어! 왜 이리 빨라? 진짜 빨라. 1902다. 야하, 난 장래에 축구 선수가 꿈이었지. 좋았어. 발로 잡으라고. 야하. 됐어. 없어질 때까지 잡시다, 여러분들. 좋아요. 캔디, 그게 뭐냐. 저 배터리도 다네요. 배터리가 다는데 캔디가 가끔씩 주워오더라고. 이제 신경이 옛날부터 배터리 먹지 말라.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거 진짜. 이거 뒤로 빠지면서 백스텝 좋았어. 발로 차주기. 죽어라 귀신 자식. 더러운 자식. 내가 발로 차주 화장실에 넣어놔야지. 그 손전등으로 비추다 보면 튀기는 피 있잖아. 그걸 너가 먹어서 흡수하긴 해. 아 진짜? 영혼 어디 갔어? 밖에 있더라고. 얘 또 왔어. 제발요 오지 마세요. 불쌍해 죽어. 아싸. 제발 그만 좀 발로 차. 죽어라. 나 이 게임에 소녀소녀한 감성을 넣어도. 저 손은 뭐야? 뭐냐? 나 집에 오래 있으면 저 손이 널 때려. 뭐냐? 아닌데. 막 루피처럼 늘어나는데. 한 마리 한. 아파. 많이 아파. 컨트롤로 피해줘.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? 뭐지 근데? 나도 저거 처음 보는데? 나 죽어. 자, 지금 파란 색깔 이거 있지? 영혼. 이거를 연속해서 먹어봐. 콤보 점수가 쌓이거든? 오케이, 그거야. 내 생각에 손전등을 비추는 것보다 손전등 뒷봉으로 그냥 머리를 치는 게 정수리 같은 데 치는 게 더 빠르게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. 이게 너무 엄청난 것 같아. 아니 우리 국산 그 제작사분은 이런 엄청난 게임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었을까?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구석탱이가 짱이야. 여기 내 무적의 장소야. 그럼 귀신이 안 오잖아. 저 새끼 어디 갔던 거야 저거. 와 일로 좋았어. 완벽해. 보너스 점수 개득이죠 여러분들. 아주 쉽습니다. 이 게임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.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깰 수 있어요. 뭐요? 네. 나 잘하죠? 네. 이 정도면 거의 이 게임의 프로 게이머. 풍경은 이쁘다. 저런 빛은 뭔가요, 이런 거? 뭐야. 무슨 빛이야? 이런 반딧불이.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이건 왜 이렇게 있는 거죠, 지금? 먹을 수 있어. 그냥 내가 이제 내 주변만 봐도 죽는 건가요? 네가 죽였는데 안 먹은 거. 그런 거예요? 이 게임 엔딩이 있대요. 이건 안 죽였는데? 왜 있죠? 뒤에 느려. 봤어? 아니, 맞았어. 맞았어? 느려! 또 맞았어. 봤어? 어떻게? 넌 약간 맞고 나서 피하는 경향이 있어. 이거 원래 이런 게 있어? 나 할 때 없었어. 너 할 때 없었다고? 나만 있어? 약한 놈을 알아챈 거 아닐까? 내가 잘한다는 거 알고 좀 더 시스템을 추가한 거 같은데? 그런가 봐. 때리면 피 차는 거 보이지? 돌려깎기. 아니야, 넌 맞을 거 다 맞고 때렸어. 아니야, 다 피했어, 지금. 멍청한 놈아. 다 피했어. 또 맞았어, 멍청아. 아니야. 좋아요. 넌 마인드를 고칠 필요가 있어. 긍정적으로 생각해. 너무 긍정적일 뿐이야. 뽀삐 물어! 캔디야 멍청아. 캔디구나.
널 이때를 위해서 키웠어. 뽀삐네. 뽀삐는 누구 개야? 아 미안, 옛날에 키웠던 개였는데 아씨 까먹었네요. 자 이제 한 시간만 더 버티면 되겠다. 나 개 자랐는데? 그러게. 보여? 보이진 않아. 이 여유로움이? 여유롭게 맞던데. 봤어? 이거 약간 무빙 무빙 이렇게 스무스하게 됐던 거?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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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? 거의 지금 내 집 마냥 지금 산책하는 거 지금? 자, 잡고 바로 먹지 말고 콤보 점수를 쌓아 그럼 더 좋아. 나 옛날부터 콤보가 제일 싫어했어. 그중에 제일 싫었던 게 허니 콤보였어. 아니, 콤보 점수 쌓아서 맞아야 돼. 게임의 시스템을 최대한 이용해봐. 게임의 시스템? 어. 좋았어. 깬 거야? 응. 끝이야? 이렇게 다섯 번을 버텨야 돼. 왜? 왜냐고? 어. 그거야 나도 모르지. 하하하. 정말 진짜 멍청한 놈들 두 명이 뛰어다니는 거구만. 왜 저기를 뺑글뺑글 도는지 모르겠어요. 그니까 좋을 거면 내가 보기엔 이거야. 금붕어 마인자 들어봤어? 응. 와 진짜 너무 넓다. 어 여기가 어디지? 어 저만큼이나 있어. 어 이걸 반복한 거지 아까. 아 진짜. 어 기억력이 3초야. 왜 저 자꾸 무시해. 어? 내가 보기엔 그것밖에 없어 정답은. 아씨 뭐야 얘 뭐야. 혓바닥 왜 이리 길어. 너무 귀엽잖아. 뭐야. 잠깐만 잠깐만 우리 대화로 한번 풀어보자고. 아 핸드폰 잠시만요 여러분. 핸드폰 졸라 시끄러워가지고 무음 좀 해놓겠습니다. 제가 주먹으로 칠 순 없어가지고. 할 이야기가 있어. 얘가 나한테 말 거는 거야? 응. 지금 눈 안 보이는 지금 그냥 후려 펴면 안 돼? 안 돼 안 돼. 어, 말도 할 수 있어? 근데 사실 이게 불가능하거든요. 이 게임은 벌써 잘못됐어요. 원래 사람이 말을 하는 데는 혓바닥에 움직임이 필요하는데 이 친구는 혓바닥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확한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복화술도 있잖아. 그럴 수 있네. 논리적으로. 어. 나 아직 완전히 변하지 않았어. 어. 곧 있으면 그들처럼 돼 이러죠. 누구보다 더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. 그런데 왜 나를 물려고 했어? 몰라 본능적으로 그만. 그럼 죽어야겠다. 아, 다니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대요. 다니엘? 착해 보이던데. 그는 악마야. 그 착해 보이는 얼굴로 우리를 유혹했지. 가봐야겠어. 다음에 또 볼 수 있을 거야. 다음에 본 순간은 네가 뒤질 때다. 잘 가. 졸려 자야겠어. 얘는 지금 아침에 갔던 난가. 좋아요 잡니다. 뭐야 이거 시점 왜 이래. 엉덩이 라인 너무 살아있잖아. 어 뭐야 이거 로맨스입니까 이거. 나도 뽀뽀해주세요. 나부터 해주세요. 어 다니엘 여기서 뭐해. 그냥 너 해냈구나. 어 캔디가 도와줬어. 넌 참 강한 아이야. 점점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. 괜찮아. 캔디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정신줄배 김연팔한테 맡기고 난 자러 가면 돼. 뭐? 아 다니엘? 어? 다니엘은 착한 사람이지? 잘 모르겠는걸? 내가 보기엔 맞아. 그렇다면 뭐 내가 보기엔 여성 이 캐릭터는 어차피 눈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눈을 뽑아도 될 것 같아. 어,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착한 사람이겠지? 어 고마워. 아리가또. 얘네 말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어. 어 두 번째 밤 안 친한 거일 수도 있어 둘이. 아침 방금 마우스 오른쪽으로 뭐 하라 했었어. 그게 안 되더라고. 어 그래? 아 윤성민님 천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윤성민님 후원 천 개 감사합니다. 아 트위치로 PC 왔어요? 부찬 게임을 직접 해요. 나 직접 하고 있어 내가. 아 중국에서 불가능해요? 아 괜찮아요. 나중에 서울을 때 해줘요. 아 오늘도 이 아파트를 뛰어다니다니 자살이나 할까. 안되네. 너무 경치가 좋아서 이만. 아 이 친구 또 만났구만. 좋아. 내가 다시 만나면 너는 너의 인생이 끝난다고 얘기했었지. 제가요. 쓰레기는 화장실에 넣어줘야지. 아.
까비. 어, 초록색 뽀삐싱? 어, 짜식이, 짜식이, 얘 누구야, 얘 뭐야, 너 내 말, 너. 아, 뽀삐구나, 너 뽀삐야! 뽀삐 찾았어! 드디어 전에 봤던 우리 강아지 뽀삐 찾았어! 니 키우던 강아지가 뒤였네. 매력있네. 아, 우리 뽀삐. 오랜만이구만. 여전히 날 보면 뛰어오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여워. 오지 마세요. 이거 무슨 게임이에요? 그러게요. 정말 저 빨간색 불빛 뭔가 심상치 않은 불빛이야. 중국의 연체 동물 돼요. 어이 저 뭐야? 뽀삐 더 있다. 뽀삐야. 그래. 산책 가자 산책. 뽀삐야. 오랜만에 언니랑 산책까지 어디 갔니? 아유 산책이 무서워? 아,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.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. 산책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. 뽀삐야! 아유 또 죽어버렸네. 좋았어요. 그럼 뽀삐를 몇 마리 키운 거니? 뽀삐? 이게 또 번식률이 너무 좋아가지고. 이거 노랫소리 들리면은 피 계속 깎이거든? 빨리 죽여줘야 돼? 애들 옷이 바뀌었어. 얘네들이 걔야. 노래 부르는 귀신. 너희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겠구나. 너희들의 피로 내 목을 채우겠어. 죽어라! 너희들의 목숨으로 내 피를 채울 거니까. 아 좋아 아주 맛있어. 아주 신선해. 하하하. 도망가보라고. 거긴 막다른 길이야. 이게 아무리 도망가봤자 일단 이 새끼를 죽여야겠다. 누가 계실지 모르겠는데? 나 죽어. 그러게. 나 가까이서 때려, 가까이. 조금 가까이. 그럼 티 회복할 수 있거든? 좀 저 푸른 영혼 좀 먹어. 내 생각에 얘는 그냥 이 귀신 죽이는 걸 좋아하는 애예요. 한 7마리 정도만 연속으로 먹으면은 5시간 채워. 아 진짜? 그래서 내가 계속 콤보로 먹으라고 한 거야. 아니 그런 말 빨리 말해줘야지. 아니 내가 콤보로 계속 먹으라 했잖아. 이게 2배씩 늘어나. 너 항상 그게 문제야. 넌 항상 그게 문제야. 자기가 모르는 거면서. 모른다고 지금 욕해? 욕하진 않았어. 맞아. 그냥 멍청하게 쳐다봤을 뿐이지. 넌 그래서 문제야. 근데 얘 공격 안 하냐? 너가 먼저 때리면 공격 안 할걸? 자, 콤보를 한번 먹어봐. 점수 얼마나 쌓이는지. 자, 7, 18. 이렇게 있냐, 지금? 아니, 36. 아, 콤보 끊겼잖아! 없는 걸 어떡해. 너무 아름다운 폭충돌이야. 너무 더워. 아, 이 게임 너무 재미없어, 왼팔. 어? 이 게임 너무 재미없어. 내가 그렇게 재밌게 하진 않았어. 약간 스토리 보는 맛인데. 이 게임이? 아니, 네가 죽어서 그래. 이게 원래 이렇게 플레이 시간이 긴 게임이 아니야. 난 니처럼 못하는 애 처음 봤기 때문에. 욕한 거야? 아니야, 칭찬한 거야. 봐봐, 방금 40분 한 번에 늘었잖아. 6시인데 안 끝나? 어? 7시인데 왜 안 끝나? 버그 걸렸나 보지. 그렇게 쉽게 말하면 나 이제 어떡해.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?
힘 많군 너. 왜 이러지? 까딱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후린이 나한테 시키고 잘 각 나오고 있어요. 안 돼. 좀만 더 해봐. 재밌잖아. 아니, 어떻게 재밌어? 아니야. 더 해봐. 좀만. 재밌어. 지금. 완전 꿀잼이야, 지금. 나 지금 떨어질 수가 있었어도 벌써 떨어졌어. 밖으로. 아니야, 지금 채팅 반응 봐봐. 완전 좋아. 채팅 반응? 다 안 좋은 것 같은데? 아니야. 자살할래! 아니야, 나한테 시키고 가지 마. 아, 시간 봐. 010이야. 핸드폰 번호 같아. 프린 노잼이라고요? 님이 이 게임 해보세요. 님이 이 게임 하고 나 웃기면 내가 100만원 준다, 내가. 어, 야, 니가 이거 이 게임하고 나 웃기면 100만원 줄게, 내가. 니가 이 게임 해봐! 나 죽여줘, 그냥. 게임 엔딩까지 보라고요? 여러분, 진짜 엔딩, 나 저 몇 번 말하잖아요. 엔딩 볼 가치가 없는 게임들이 있다고. 이건 아니야! 012야, 012! 빠르게 다시 해봐. 아, 아예 꺼야 되지 않을까? 일단 해봐. 누가? 내가? 챕터 2만 깨줘. 안 돼. 챕터 2만 깨줘. 안 돼. 챕터 2만 깨줘. 어, 내가 캠에 나오기 싫어. 어, 챕터 2만 깨줘. 아, 씨. 이럴 줄 알았으면. 아,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잘생겨 보인다 그러잖아. 얼굴 한 번도 보인 적 없잖아요. 얼굴 안 보이니까 잘생겼다는 거잖아. 아니 이런 넌 왜 이렇게 이런 게임을 잘 못해? 넌 어떻게 이런 게임을 해? 봐봐, 이런 게임은 지금 너가 이런 게임을 한다는 말은 뭔 말인 줄 알아? 지금 사람들 요즘 배그 다 하는데 너 혼자 메이플 하고 있는 거야. 어우씨, 진짜 누구 닮아서 이런 게임을 잘해가지고 진짜. 보여줘 너의 컨트롤을. 알았어. 콤보를 쌓으라고 이렇게 하나를 먹더라도. 봐봐, 방금도 콤보 먹었잖아.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니야? 사라지면 어때?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데.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, 그치야? 당연하지. 봐봐, 지금 여기 많이 쌓였지? 어. 봐봐. 먹었지. 먹었지. 어. 먹었지. 어. 얘가 곧 죽는단 말이야. 아씨. 너 되게 이런 못하는구나. 거에, 이런 거에 당황하면 안 돼. 당한 거 같은데? 닥쳐. 네가 나에 대해 알아? 너 항상 그런 식이야. 왔어? 벌써 4시인가? 벌써 4시인데? 끝났잖아. 너는 이런 게임에 재능이 없어. 보여줘 진짜? 응. 나 사실 이런 게임에 내가 진짜 집중해서 하고 싶지 않았어. 응, 알았어, 알았어. 잠시만, 나 손 좀 풀게. 응. 아, 저 너무 못생기게 나와서 캠 안 보이고 있었어요. 여기가 어디지? 항상 말하지만 못생기게 나오는 게 아니라 못생기. 닥쳐. 네가 나의 뭘 알아? 망겜. 아니야. 아, 더 해봐. 아, 뒤로 가는 거구나. 아니야. 뒤로 가. 뒤로 가. 어, 집 맞지 여기. 아니. 아, 저기라고? 어, 거기가 길이야. 이거 30분만 보면 길 열려. 제발 나한테 시키지 말고 해봐. 꿀잼이라니까. 진짜 재밌어. 어. 대박, 계속하고 말해줘. 봐봐. 와, 씨. 아, 미안해. 아, 여러분, 진짜 개. 바로 불을 켜줬어야 됐어. 30분 다시 봐야 돼.
아니 이 게임 내가 하라는 거 아니잖아. 너가 봐놓고 야 이 게임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재밌진 않은데 나 이 게임 할 거야 이래가지고 내가 그냥 냅둔 거지. 왜 날 안 말렸어? 내 잘못이야? 어. 봐 이제 간다. 간다 간다 입구야!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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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거의 10명 혼자 패고 있는 거 봤어? 봤어? 안 죽어. 아. 빨리 도망가야 돼. 내가 비추면서 도망가야 돼. 얘네 속도 빨라. 어, 자 내가 미리미리 알려줄게. 여기서 악마의 손이 나와. 왼쪽으로 붙어. 어. 악마에서 오른쪽에서 나오거든? 어. 그럼 바로 왼, 오른쪽으로 다시 붙어. 그 다음에 왼쪽으로 붙고 이거 반복하면 돼. 언제 나왔어? 악마에서? 아직 안 나왔어. 엄청 크게 보여. 맞지? 어.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다시 클럽! 다시 어. 어? 다니엘! 마이 달링! 너무 이렇게 안 된다는 말은 처음이야. 아 게임 처음이야. 무서운 꿈이었어. 캔디가 안 보여 어디 갔지? 아 캔디 이제 놓아주자. 자 캔디를 찾고 아까처럼 또 그 귀신을 잡아야 돼. 와 진짜 대단한 게임인걸? 스토리 보는 맛이라고 했는데 나는 일단 이 스토리를 모르겠어. 지금 스토리? 어 약간 정리해줘? 나 정리할 줄 알아. 해줘. 일단 빌어먹을 개새 아이 뽀삐를 찾았고 어? 뽀삐를 찾은 다음에 왜? 어, 나 여기서 열쇠 먹은 거 처음 봐. 아 진짜? 어 뭐지? 열쇠를 어딘가 열 수 있는 거 아니야? 어 내 생각에 이거 이게 히든엔딩인 거 같은데? 그럼 열쇠 열 수 있는 곳이 어딘데? 마지막에 하나 잠겨져 있거든? 아 진짜? 아니 그런 다음에 뽀삐를 찾은 다음에 갑자기 이상한 낯선 남자가 내 방에 들어왔는데 의심 하나 없이 그 남성한테 빠져. 그것도 침대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남성이 얼굴을 들이대면서 약간 소름 돋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그 사람에 대한 조금의 경계도 하지 않아. 그리고 이 뽀삐는 또 저 멍청한 얼굴로 날 쳐다보고 있어.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. 아니야 이 게임 재밌어. 캔디야 여기서 뭐해? 캔디 여기가 좋은가 봐. 여기 좀 이상해. 내 방이랑 비슷해 보이는데? 어떻게 된 거지? 잘 모르겠어.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빡대가리야. 진짜. 아니야. 내가 키우던 고양이도 우리 형구도 이러진 않아. 빨리 이 게임 갓겜이라고 외쳐. 이제서야 이상한 걸 눈치챘는데 내 방이랑 비슷하다는 아니야, 것 때문에 눈치챘어. 아니야 이 게임 눈치챘어. 갓겜이야. 내가 보기엔 그것도 또 내 방을 따라한 건가? 이러면서 다른 거 의심 하나도 안 갖고 갓겜이라고? 넌 진짜 이런 세계 한번 살아봐야 돼. 왜 말 그렇게 해. 어 메뉴처럼 무서워요. 자 이제 다시 아까 그 빌어먹을 5시간을 모으면 돼. 신나지 않아? 뽀삐야 네 친구야 가서 물어. 물어 이거랑 점프해서 먹어줘. 봤냐? 이거 약간 나 방금 고수 같았냐? 그러진 않았어. 얘도 이렇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게임이에요. 따라가서 그냥 후레쉬로 그냥 후드 펴주세요. 후드 펴주고 이렇게 콤보 점수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콤보 점수 먹어주시고요. 뒤에 있는 놈 가뿐하게 그냥 골리어트 이 새끼야! 그냥 이렇게 무빙 한번 쳐주면서 딱 뺏어서 이렇게 먹어주고 봐봐 갑자기 텐션 높아졌지. 이 게임이 갓겜이라 그래. 아 그냥 포기해서 그래 내가. 저거 뭐야 저거. 저거 이제 불 쏘는 애 있거든? 어. 저 불 맞으면 죽어. 불 쏘는 애.. 어이씨 누가 쐈네. 어디서 쐈냐고? 어. 헐 항상 달라. 아 또 노래 불러. 노래 부르는 애는 또 죽여줘야 돼. 어 내가 보기엔 손전등으로 노래를 못 부를 때 동안 주중이를 쳐줘야 돼 여러분들. 제가 보기에는 너 왜 이렇게 흉악해졌어. 그냥 입을 못 열 때까지 펴야 됩니다. 얘냐? 니야? 니냐? 불놀이를 하고 있어 이씨. 죽은 다음에도 불에 닿으면 피다니까 조심해. 어 어떻게 먹어? 불 꺼질 때까지 무빙? 기다려야지. 무빙? 무빙? 아니야? 올. 벌써 야 개념이 안 달아? 벌써 3시간이나 지났어. 어? 벌써 3시간이나 지났어. 좋은 거야? 그럼 앞으로 2시간만 더 모으면 되잖아. 어 여기 많다. 여기 아이템 뒤에 하나 더 있어. 콤보 쌓아줘야 돼. 콤보 쌓아줘야 돼. 맞다. 오른쪽 앞에 방에 콤보 하나 더 있어.
봤어? 어, 봤어. 와, 씨, 존나 잘했어. 소름 돋았어, 내 실력에. 맞지, 이 게임 갓겜이지. 존나 망겜. 왜? 제작사 보면 난 손전등으로 쳤을 거야. 제작자들이 네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. 아, 너무 재밌어요. 또 이상한 곳에 와버렸어. 귀신들의 피해 출구를 찾아라. 맞아, 한국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. 자, 불을 켜볼래? 아프다 했다. 자, 여기에 총 38마리의 귀신이 있어. 어. 다 잡고 가야 돼. 아니, 씨발, 진짜. 38마리. 빨리 갓겜이라고 해줘. 아, 너무 재밌다. 낮에 지하나 옥상으로 갈 수 있나요? 너처럼 이렇게 서두르다가 죽는 거라고. 천천히 가. 아, 한 대 맞았는데 피가 55더라. 얘네 엄청 싸해. 약한데? 두세 대 맞으면 너 죽어. 아, 근데 약간은 왜 움직이고 이번엔 안 움직이는 거야? 이 친구들? 네가 얘네한테 들키었으니까. 아, 이렇게 당당히 하는데 안 들키고 있는 거야, 지금 이거는? 응. 아니, 얘네들한테 어떻게 하면 들키는지 감이 안 잡힌다, 여러분. 그건 이 게임이 너무 갓겜이라서 그래.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. 지금 빛으로 강타하고 있어요. 거의 럭스가 된 느낌이거든요. 아, 이번 해도 어떻게 들킨 거야. 한 줄로 쓰세요. 아, 좋아. 잘하고 있어요. 이다시아이마세! 자, 저 왼쪽에 보면 초록색깔 불빛 나온 데 있지. 어. 저것이 출구야. 앞으로 8마리만 더 잡고 가면 돼. 어때, 즐거워? 어. 계속해, 재밌는데? 그지? 어, 그냥 저 피 튀기는 거 보고 있어. 피 아름다운데? 그래, 그렇게 잡생각을 없애주는 갓겜이야. 약간 그냥 이제 생각하기가 내 뇌가 너무 지쳤어. 야, 잠깐, 너 유튜브 써봐. 왜? 네. 아, 빨간색 뜨잖아. 유튜브 이제 유튜브 보다가 버퍼링 이제 빡치신 분으로 알아서 스위치로 넘어가. 내가 보기에는 내가 멈췄어. 그리고 이 게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? 뭔데? 내 핸드폰이 지금 노트 8로 바뀌었다는 거야.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. 화질이 너무 좋아. 지들 친구 시체 밟고 넘어졌는데. 그래, 이 게임이 갓겜인 이유야. 게다가 이 게임이 왜 갓겜인 줄 알아? 왜? 엔딩 분기점까지 있어. 오지 말래. 누가? 모르겠어. 네가 괴물한테 한 말이야. 괴물이 우리한테 한 게 아니야? 어. 이 괴물 새끼 오지 마. 이 귀신보다 더 귀신 같은 새끼. 우리 동료를 100마리 넘게 적어 죽였다고. 옷방에서 이상한 소리 들렸다. 이 감히 우리 옷방에 또 이 친구야? 잠깐만. 아, 너였구나. 그거 좀 막 비추지 말아줘. 응, 그렇지만 얘가 진짜로 물어버릴 것 같아. 아, 그럴 수도. 어쨌든 할 이거 약간 코믹 게임이니? 어. 약간 시트콤 같아. 어, 시트콤. 오늘 밤이야. 네가 탈출할 수 있는 출구가 열린 날. 근데 마지막 날이야, 이게? 혼돈이? 어, 출구는 세 번째 집이야. 세 번째 집? 여기가 첫 번째 집, 차례대로 두 번째, 세 번째. 아, 알았어. 다니엘은 너의 거짓말을 할 거야. 아마 이 집이 출구라고 말하겠지. 그래, 믿으면 안 돼. 넌 믿어도 되니? 내가 보기엔 얘도 믿으면 안 돼. 난 이 스토리 다 읽어줬으면 좋겠어. 이제 가봐야겠어. 세 번째 집이야. 응, 잘 가. 그건 나 아무도 안 믿고 두 번째 집으로 가겠어. 어때? 날 쉬리라. 상관없어. 그래? 다니엘이 여기에서 보자고 했는데 다니엘이 찾아보자. 그래픽 너무 엄청나. 그지? 어? 드디어 탈출이다! 빌어먹을 게임에서! 다 꺼져라! 아, 안 되는구나. 아, 아깝다. 아, 제발. 나 이 게임 완전 감동적이야, 엔딩. 드디어 이 게임에서 탈출하나 싶었는데. 저 쫄쫄이 복장 뭐냐? 와, 이게 뭐야? 별의 눈물이라고 해.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생겨. 저 남자의 세상이 무릎 무너져? 연결 없는 것 같지 않나? 내일 아침이면 완전히 사라져버릴 거야. 그래서 별의 눈물이구나.
괜찮아. 이런 곳은 얼마든지 있으니까. 아, 나 이런 갓겐 그렇게 허... 너 나랑 같이 잘... 아, 갈래구나. 아, 좀... 아, 드려. 아니, 좀 잘못... 그... 미안합니다. 내가 사는 곳 엄청 멋있는 곳이야. 난 켄지랑 집에 돌아가고 싶어. 아, 그렇구나. 하지만 너와 같이 있고 싶어. 어떻게 해야 할까? 몰라. 미안, 그냥 해본 말이야. 이제 마지막이야. 세상이 무너질 때 작은 틈이 생겨. 그때 넌 첫 번째 집으로 가. 그리고 밖으로 뛰어내려. 그것이 유일한 출구야. 정말? 나 집에 갈 수 있는 거야? 넌 지금까지 잘해왔잖아. 분명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을 거야. 너 자신을 믿어. 고마워. 힘내볼게. X가라. 내가 니들 말 믿나. 말이 심해. 아, 미안, 미안. 자, 여기서 이제 또 그 빌어먹을 5시간을 버티면 돼. 나 이런 갓게임 더빙 좀 영혼을 담아서 해줬으면 좋겠어. 아, 존나 귀찮게 하네. 말이 심해. 아, 미안, 미안, 미안. 들렸어? 어. 뽀삐 이 새끼 어딨어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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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이것 때문이잖아. 뭐래요? 그 틀어줬니? 네 번째가 해피엔딩이라. 네 번째가 어디야 여러분들? 네 번째가 어디야? 네 번째가 없어. 그러니까 그 강아지 있었던 곳이 네 번째래. 아 진짜? 아 그냥 다 가봐. 애초에 그 엔딩 분기점에 세이브가 돼. 아 진짜? 어. 멍청한 거 나한테 엉덩이를 보여준 이상 너는 끝났다. 왼팔에 찾아와서 뽀뽀할 거라고요? 그랬으면 저 그럼 바로 스팀에 쌍욕 받을 텐데. 레반이 입 좀 닥치세요. 아아아아아아아 지치기를? 왔어. 여기 못 올라오지? 이제 그래서 날 이길 수가 없는 거야. 일로 와. 너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. 맞아. 그건 맞는 것 같아. 응. 어이씨 저렇게 나오는구나 애들. 아 제발 콤보 좀 쏴줘. 에헤 타다만 먹기. 아니 그렇게 하나씩 먹으면 5분이란 말이야 하나당.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러면. 그 12번 먹어야 1시간이야. 이제 여기서 어디에 콤보 쌓는 거 봐봐. 하나, 둘, 셋, 죽이고, 넷, 그리고 다섯, 봤어? 5밖에 못 쏘았어. 5밖에라 했어? 나 그 말 진짜 제일 싫어해. 5분밖에 못 했어. 봐봐 또 왜 뒤에 하나 더 있어. 아, 왜 빨리 말 안 하는 거야? 아니 난 그걸 못 볼 줄 몰랐어. 진짜 그렇게 니 빡대가리인 줄 몰랐지. 빡대가리라 했어? 나 그 말 진짜 싫어해. 빡대가리. 이게 무슨 약간 나 없는 사이에 파티한 거 같은데 지금? 잠시만요. 뭐가 하나, 둘, 둘, 셋. 아 이미 늦었어. 늦었어. 늦었다고 했으니까 빠를때야. 늦을 때가 정말 늦은 거야. 봐봐 늦었잖아 콤보 풀렸어. 조용히 해. 불 뿜어. 야 피 관리해야 돼. 안 죽어. 나 못 믿어? 됐다 살려줘. 가까이서 피 빨아먹어 빨리.
아, 나이다. 다행이다. 봤어? 간단하게 깬 거? 어. 봤습니다, 여러분들. 세상이 흔들리고 있어. 정말 엄청난 흔들림이군요. 거의 카메라를 내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것만큼 흔들리고 있어요. 축을 찾아갑니다. 신중히 선택하는 문을 여세요. 첫 번째가 다니엘이고, 세 번째가 그 귀신 여자고, 네 번째가 사실 잘 뭔지 모르겠어. 나는 그냥 첫 번째부터 쭈르륵 봤거든. 바로 그냥 저장된 거지 지금. 다니엘부터 저도 봐볼게요. 엄마, 곧 갈게요. 너무 너무 갈게 미안. 여기가 어디지? 왜 이렇게 어둡지? 아, 켄지도 다행히 여기 있네. 집에 도착했어. 어, 다니엘이니? 불 좀 켜줄래? 너의 새 집이야. 당분간 거기서 지내. 다니엘? 미안, 널 정말 갖고 싶었거든. 안 돼! 땀해! 다니엘이 이제 이 세계를 만든 악마야. 이게 끝이거든. 그니까 여태껏 그 수많은 여성 귀신들이 다니엘이 이렇게 이용한 거네. 진짜 눈물 난다. 아니야, 아직 엔딩 다 안 봐서 그래. 엔딩 덤벌 진짜 운다니까. 진짜 너무 슬프다, 야. 난 울었어. 너무 울었어? 너무 울어서 키보드에 물 들어가서 키보드 벗어날 정도였어. 어? 여긴 뭐냐? 아, 여기 세 번째? 여기 세 번째요? 물린 거요? 물려서 죽었어. 정말 아주네, 착한 아이구나. 미안, 하지마. 어쩔 수 없어. 난 너의 영혼이 필요하거든. 넌 이렇게 두 개 엔딩 본 거 아니야? 이거 하고 울었어? 아직 끝나지 않았어. 너의 감수성은 정말 멋있구나. 아직 끝나지 않았어! 너의 열쇠를 지금 쓸 수 있어, 이제. 그래. 여기야. 아닌데? 이건 뭐야? 여기 열쇠 없어서 들어올 수 있거든? 왜 열쇠 없지 넌? 다시 해볼래? 끝나면? 해피엔딩이니? 사실 잘 모르겠어. 나 깼는데 보면 알 거야. 이게 왜 해피엔딩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. 이게 해피엔딩이거든? 침대 광고 게임 아니지? 흔들림 없는 푸신함 에스 침대. 침대는 과학이죠. 개 같다. 아니, 아직 끝난 게 아니야. 넌 이 게임 갓 게임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. 그럼 잠겨 있는 문은 어떤 거니? 두 번째 문 아닐까? 두 번째 문 갔는데. 두 번째 문 안 열려? 또 갔어. 여기 갔고 저기도 갔어. 내려가 봐. 아니 아니, 그거 말고. 이건 엔딩이 아니네. 밑으로 내려가 봐. 어, 쭉. 아, 여기가? 어. 젠장! 이 게임 망겜이었어! 내 열쇠. 그 전에 열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? 모르겠어. 나 거기, 그게 열쇠가 있는 것도 몰랐어. 나 여기 안 갔어. 안 열리는데? 알았어, 일단 말 좀 해봐. 들어줄게. 일단 이 게임은 정말 갓겜이야. 그니까 그게 왜 갓겜인지 봐봐. 지금 이 떨리는 게 어떻게 떨리는 줄 알아? 대각선으로. 아니, 지구 자전과 공전이야. 이 게임은 공포게임이면서도 과학적인 게임이야. 그래서 침대가 나온 거고, 침대 과학이니까. 모든 게 다 연관돼 있던 거지. 예,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,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안 되겠어, 미안합니다, 여러분들. 예, 한 번 더 죽여야겠어, 빌어볼게. 좋았어요. 여러분들, 이렇게 게임, 녹화,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, 뭐, 나나의 뭐? 어둠 속의 나나. 어둠 속의 나나. 영원히 보내버렸고요. 예, 정말 재밌는 게임, 갓게임,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임, 녹화 종료하겠습니다. 바이.